새학기가 됐고 애들 이제 자유학기제 끝나고 2학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필고사 보고 중간기말 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예민해지실 거예요. 우리 애가 지필고사에 몇 점을 받았는지, A를 받을 수 있는지, B인지, 저 학원이 우리 학교 내신을 잘 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A를 받고 뭐 B도 하나 뜨면 좀 좋은 고등학교 갈 때면 골 때리겠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B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행평가잖아요. 그것의 역량을 훈련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왜 중간기말을 보게 되는 2학년 때 학부모들이 왜 굉장히 예민하시냐면, 우리 엄마들이 그런 시대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수행평가는 기껏 해봤자 10%? 그리고 지금 현행도 수행평가가 많아봤자 10%나 뭐 15%나 거의 뭐 보고서 내면은 거의 패스 분위기고,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진정한 의미, 이것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다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지필고사가 대박인, 지필고사가 짱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평가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다른 엄마들이 막 90점이야? 전교 1등이야? 이런 얘기할 때. 전교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교 1등이. 성적표에 전교 1등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 아이 이번에 새로 2학년 올라가서 교과서 다 받아왔죠? 그중에 사회과목이랑 그리고 과학교과서의 목차를 반드시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에는요, 바로 사회과목의 목차들입니다. 파트 1에서는 삶의 이해와 환경, 파트 2에서는 인간과 공동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릴 거냐면요, 바로 교과 세특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수행평가가 교과 세특 면에 쓸 거니까. 애가 지필고사를 받아갖고 여차저차해서 A를 받았어요, 혹은 B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잔뜩 써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교과 세특인데, 거기다가 성실하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출발은 무조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목차예요. 그 목차에서 일테면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파트 2의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업시간이니까, 교과서니까 공부했겠죠. 거길 보니까 테마 12번에서는 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 또 뭐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 뭐 이런 카테고리를 공부를 한 거죠. 애가 궁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권? 그리고 헌법의 역할? 시민 참여?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오늘 아침에 아침 먹다가 뉴스 봤는데 안희정 충북 전 도지사의 또 다른 피해자가 진술을 했네요. 가장핫한 미투운동.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목차가 있어요. 애는 지필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어머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겠죠? 야, 사회도 조금씩 해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애가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선생님께서 관련된 수행평가를 내주시죠. 그렇다면 인권과 헌법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는 카테고리에서 숙제가 나왔다, 혹은 발표할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2018년도 핫 이슈하고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3월이잖아요. 생기부 다 수고했어요. 낸 학생들, 학부모님도 있으시죠. 오늘 진단표랑 다 상담받으실 거예요, 남으셔서. 안 내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허접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웃기고 장난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학교 때문인지, 엄마 때문인지, 애 때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엄마가 하면 애는 했어요. 그럼 학교 때문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교과 세특이 작년도가 똑같고 올해가 똑같고 내년이 똑같으면 그 교과 세특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슈가 다르잖아요. 인권이라는 주제는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교육 개정안 안에서 계속 똑같이 배우겠죠. 그런데 교과 세특란에는 당연히 지적 호기심이 발현돼서 수행평가라는 건 당연히 이슈가 바뀌어야 되니까, 작년도 인권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라든가 관련된 영상으로 귀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아니면 뭐 역사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면은 동주 영화가 한참 뜰 때 그런 얘기가 와주면 되는데, 올해에도 동주 귀향 쓰면 골 때리잖아요. 미투가 얼마나 뜨거운데,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솔한 얘기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데 그거 뉴스를 보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주장을 할 때는 근거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82년생 김지영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선택 과목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하얀 색깔의 이 네모 박스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교과 세특의 기본 단어입니다. 기본. 딱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없어요. 애들이 보니까. 이게 없고요. 독서는 거의 없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수행평가는 그게 있는데 독서는 따로 놀고 앉았어. 인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책 필독서라면서 논술하면서 찍어줬나 보지? 그 두 개를 딱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읽으면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애가 어떻게 아냐고요. 애는 죽어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들도 이제 오셔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실행에 옮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지난 글씨 보입니다. 자율 동아리와 소논문. 좀 더 깊게 수행평가만 갖고는 성에 안 차. 여성의 인권 그리고 인권의 어떤 역사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좀 더 알고 싶어서 다섯 명의 친구들과 모여서 자율동아리를 만들었고 지도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10회차에 걸친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팡팡팡 4월달에 승인 딱 받아갖고 시행에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결과물 소논문이 나와서 세특은 더더욱 빵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으로 말씀드릴게요. 건국대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자기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용어에서 알다시피 학교장이 추천한 거예요. 성적이 좋은 거죠. 서류는 좀 밋밋한 거예요. 자기 추천 전형은 성적은 걔보다 못하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추천 전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주도적인 어떤 적극적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대가 그렇게 매력없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도 연고대도 성적보다는 이 부분을 더 높게 사기 때문에 이게 내신을 플러스 1등급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가 나뉘어요. 여기까지 됐냐? 이것도 안 됐어? 종합은 못 가지. 자, 여기까지 됐어? 자기 추천 전형 탁! 안정권 던지고 위로 쏴. 보험으로 건대 자기 추천 전형까지 하고 내신이 당연히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이긴 해요. 대입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이 페이지가 갖고 있는 굉장한 의미가 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학에서는 어떤 애들을 뽑나요? 그냥 이거죠.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습니다. 근데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매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교과로 뽑아서 합격한 애들이 그렇게 학교에 적응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뽑았더니만 애들이 학교 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으로 뽑은 애들은 우리 과에 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증빙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잘하대요. 로열티도 있고 학교도 안 옮기고 이렇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토론도 잘하고 토론에 논리도 있는 그런 학생들을 당연히 대학에서는 원합니다. 그러면 그 증빙 자료가 뭐냐? 생기부죠. 생기부죠. 자, 그러면 생기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의 기초 지식은 내신이죠. 그리고 토론 능력은 당연히 어디서 보나요? 교과 세특란에서 봅니다. 수행평가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토론을 하니까요. 토론이 핵심 코드예요. 2015 교육 개정 안에서는. 자, 그리고 독서 능력에 여기 가로 열고 영어라고 썼는데 영어 학원이라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애들 대학 가면은 문이과 상관없이 거의 수업을 다 올 잉글리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2020개는 거의 다 영어예요. 영어 못하면 교수님이 수업을 할 수도 없어요. 과제도 다 영어로 내주고 심지어 몇천 명의 학생이 이 대학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영어로 과제도 모든 것들을 영어로 합니다. 대학에서 골치가 아파 죽겠대요. 영어가 안 되면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와도 이게 공부 수업이 안 되는데 과제도 안 되는데 보고 싶어요. 영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증빙자료는 스피킹 테스트 못 하잖아요. 당연히 영어 독서란을 보죠. 그래서 리딩 게이트를 저희가 도입을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 독서가 이렇게 한 학기당 3권, 4권씩 있는 애들을 쭉 봤을 때 이걸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진짜 읽었나? 이런 느낌도 들겠지만 꾸준히 계속 읽었네. 아, 이렇게 애가 영어 이렇게 원서 읽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놓치기도 쉽고 이게 되게 힘든 건데 성실하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독서.
자, 그리고 적극성은 담임 종합 의견에서 얼마든지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기부의 마지막 항목이 담임 종합 의견이죠. 담임 선생님이 혹시 체육 선생님이다, 혹은 음악 선생님이다, 뭐 기술 과정 선생님이다 해서 너무 끝발이 약해요, 막 이런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진짜. 담임 종합 의견이 담임 선생님께서 국영수 주요 선생님이시면 유리하고 기가 선생님이면 불리한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담임 종합 의견은요.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계속 지켜오면서 그 아이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진로, 배려심, 규칙 준수 이런 내용들, 인내심, 뭐 아니면 리더십 이렇게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법이 바뀌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괄호 열고 진로, 배려심, 규칙 준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부분에 자동봉진 같은 우리 학교가 약간 조금 거시기 해서 자동봉진이 좀 약하다고 해서 애가 진로활동에 뭐가 별로 없다. 담임조감 의견에서 얼마든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체육이라서 음악이라서 못 써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고등학교 생기부도 지금 수거를 해서 진단표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선생님께서 얘를 예뻐하시는 거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예뻐 예뻐 이렇게 예뻐할 수가 없는데 그냥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귀감이 되고 반에서 무려 50권의 독서를 다 관리하고 활동을 하고 했는데 진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규칙 준수도 한마디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협업이라든가 리더십 얘기도 없어요. 그냥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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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면서 글은 겁나 길어요. 글은 겁나 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걸 보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선생님 역시 보람이 있었네. 어? 몇 번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좀 애가 역시 우리 새끼 싸가지가 있어갖고 선생님도 예뻐하시네. 이러고 기뻐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써주셨을까. 아, 2학년 때는 내가 미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 아이의 진로는 이거니까 연말에 쓰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해야 되고 그쵸? 규칙 준수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리더십도 어필을 해야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 선생님 그렇게 쓰셨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볼까? 모르니까. 진짜 레알 몰라서 못 쓰신 거예요. 써주시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100% 믿어요. 근데 모르니까 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학교 졸업한 애는 그게 써있더라.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어필을 했어요. 이미 첨삭 저희한테 다 받아서 같이 했고 없던 얘기를 지어서 첨삭하지 않습니다. 생기부에 이미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 부분 때문에 진로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 때문에 전공 적합성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 때문에 규칙 준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팩트를 근거해서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써서 냈더니 그 학생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엄마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고1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고2가 되면 수능 맞추고 자율동아리 소논문 수상 경력해서 이제 생기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한테 고등학교 1, 2학년 얘기를 하냐면 저거를 훈련을 안 하면요. 고등학교 가서 절대로 못해요. 그때 가면 무조건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가서 자율동아리 뭐예요? 먹는 거임? 자율동아리 그거 엄마가 막 가서 신청하나요? 막 이러고 있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차라리 물어보시면 나. 물어도 안 봐. 그냥 애가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걔 아직 안 컸어요. 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같이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세부 특기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500자예요. 각 과목당 500자.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머님들의 역할은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동선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가 있으면 주제 선택 이유가 25자 플러스는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탐구했던 방법들입니다. 방법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인권보전과 헌법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과목의 목차를 공부를 하다가 인권? 요즘 핫한 미투운동에 대해서 연루성을 알게 됐고 미투운동의 본질을 알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에 대해서. 그게 25자로 쓰면 되겠죠? 탐구 방법. 그래서 탐구를 하는 방법 중에 당연히 뭐 책을 읽어야죠.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봐야만 하겠죠. 알고 봤더니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 여성의 인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OECD 국가에 속하는 여성의 인권은 어떤가? 북한의 여성의 인권과 남한의 여성의 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사별로 여성의 인권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할 건 되게 많습니다. 탐구 방법을 본인의 어떤 방법들을 썰을 푸는 거예요. 백자 플러스입니다. 자, 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 의견은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독서를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독서 탐구. 그러니까 옆에 그 관련된 책이 딱딱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 수행평가라는 건 개별 발표가 거의 없어요. 팀별 발표가 매우 많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데,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저 아이는 B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를테면 아, 미투운동,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 아, 나는 이게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B라는 애는 교육도 중요한데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 이런 걸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 법이 바뀌어야 돼, 개헌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토론의 과정,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인권으로, 여성의 인권으로 시작했지만 아,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구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구나라고 방향성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만의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정말 그 과목을 공부할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학습 플랜도 좋고요. 뭐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내용들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써요, 애들이, 이것만.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 과정이나 방향성이 들어가는 세트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선택 과목 동아리.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소서 1번에 항목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기부를 한 19장, 20장, 30몇 장에 걸쳐서 미친 듯이 만듭니다. 야, 니네 학교는 몇 장이야? 우리 학교는 몇 장인데,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몇십 장에 달하는 생기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이 생기부를 내면은 그 입학사정관이 내 새끼의 생기부 몇십 장을 다 보나요? 그럼 몇백 명의 몇십 장 생기부를 어떻게 보나요? 첫 번째는 자소서를 보죠. 자소서는 공통 항목 세 문항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고요. 4번 문항은 각 대학, 특히나 좋은 유수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질문을 만든 건데, 4번이 따로 도는 질문이 아니라 대부분 2번에 대한 심화, 3번에 대한 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문항은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런데 1, 2, 3번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 토탈 이거예요. 너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너 고등학교 때 뭐 했어?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딴 얘기하고 앉았고 뭐 야자를 몇 시간 했네 뭐 어쩌네 뭐 그런 것만 잔뜩 써놓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수행평가의 이런 탐구 방법과 토론의 과정과 자신이 얻게 된 방향성, 그리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가 자소서 1번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독서도 거기에 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동아리 얘기를 할까요? 동아리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창구이겠죠. 동아리는 학교에 있는 상설 동아리가 있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뭐 자율 동아리 기재를 하네 못하네 뭐 얘기가 많으신데, 기재를 하네 못하네지 자율 동아리가 존재하네 마네를 논하진 않습니다. 자, 그걸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 동아리는 안 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동아리가 없는 자소서는 기본 담화도 못 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동아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아리 활동을 애가 했을 때 그 내용이 생기부에서는 자동봉진에서 동아리 활동란에 기재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동아리와 관련된 교과 세특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뭐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책을 읽다가 아니면 교과 세특에 수행평가를 하다가가 촉발점이 돼야만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아픈 사람이 계셔갖고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대박 멋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건 완전 구려. 진짜 무슨 70년대, 38년대 무슨 시나리오도 아니고,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것도 무슨 허세예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교과목을 공부하다가 관련된 책을 읽다가가 시작이에요. 그래야 내 새끼만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색깔이 있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레알 꿀팁. 자, 그렇다면 동아리 목적과 주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가 일단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25자 플러스입니다. 어떤 과목에 무슨 책을 읽다가 무슨 세특을 하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가 시작이죠. 이렇게 시작해서 얘가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그 목차가 있는 바람에 말이죠.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나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 동아리를 하기로 했는데 주제를 지금 오늘도 발표놨잖아요. FTA 이제 협상이 체결이 거의 다 됐는데 철강은 지키고 자동차는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 원하는 대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카더라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FTA는 왜 생긴 거고 이것이 사실 타결이 됐는데 왜 이걸 뒤집어 엎으려는 거고 이게 불법이 긴지 아닌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동아리에서 2018년도 핫 이슈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 협상을 이슈를 잡았다 이겁니다. 거기서 일단은 구체적인 나의 역할을 알아본 거죠. 팀원이 5명이면 A 너는 이걸 해, B 이걸 해, C 인 나는 예를 들어 트럼프의 협상 조건이 뭐였는지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로 도발이 되었는지 협상 자료에 대한 통계 자료의 상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분명히 협상을 했지만 통계 자료에 대해서 통계 수치에 대한 어떤 상충하는 이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 나의 역할이 있어요. 과정이 있죠. 10회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목차들의 순서들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또 협업을 해야 되죠. 주거니 받거니 A는 이 자료, B는 저 자료, C는 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봤더니 시작은 FTA 경제로 시작했는데 통계 자료의 어떤 수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도 양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 몇 조원에 달하는 이해관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구나. 통계가 과연 뭐지? 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데 통계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통계학과라든가 회계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이런 연결이에요. 이게 뭐예요? 융합적 사고죠. 간호사 되겠다고 간호사 동아리 예이팅게일 들어가. 겁나 후죠. 무슨 뭐 마더 테레사요?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애가 그러겠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것도 너무 인위적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 봐라? 괜찮네? 이러다가 하나 딱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과정을 표현해 달라 이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친구는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고 어떤 친구는 외교가 너무 중요하구나. 외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문재인 정권 진짜 외교 잘한다. 내지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는 문과, 이과가 따로 노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과의 모든 통합적 사고를 같은 주제를 놓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얘기가 2017, 18년도 세특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 경영 동아리를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고 블록체인 얘기를 안 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하고 앉아갖고 막 이러면은.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갖고도 누군가는 금융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블록체인이란 말이야?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IT 쪽에 나는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냐라는 방향성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블록체인을 처음 시작한 게 누구냐? 구글이죠.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7줄짜리의 구글의 이 프로그래밍이 정말 전 세계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화폐, 금융으로 시작했지만 IT 쪽으로 방향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해야지. 자, 그래서 나만의 색깔, 융합적 사고, 진로, 동요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머리 쥐날 것 같으시죠? 아침에 YTN을 보시면 돼요. YTN 사이언스도 있고. 그래서 융합적 사고와 진로까지 해서 자소서 2번과 3번과 연루가 됩니다. 자소서 2번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니까 속내는 이거예요. 질문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당신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중 의미 있었던 활동 세 가지를 쓰시오예요. 그러면은 경영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증빙자는 소논문도 있고 자율동아리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독서도 있고 학교 축제 때 나름의 발표도 했고
딱딱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아서 나중에 자소서 2번으로 던지는 거죠. 3번으로도 던지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자율동아리는요, 일반 동아리 합쳐갖고 맥시멈 3개 정도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율동아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2학년 때, 뭐 3학년 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2학년이잖아요, 얘네들이. 사실 1학년 때도 할 기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원이 엄마 때문에 자꾸 1학년인 거라고 착각이 되잖아. 2학년이라서 1학년 때 이미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럭저럭 하다가 못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걸 애들 손에 맡기면요, 파토날 확률 거의 90%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봐서 아는데, 거의 뭐 30분이면 끝날 얘기를 2시간 반을 하고 앉았어요. 거울을 보다가, 틴트를 공유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야, 뭐, 너 색깔 어때, 뭐, 남심 저격, 이번에 원 잘 나왔더라, 차차 틴트 어떻더라, 뭐 이러고 앉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시간은 너무 많이 가고요. 그리고 10회차인데, 한 5회차 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애들이 못 모이고 주제도 명료하지 않았고, 이거를 과연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애들이 이런 식으로 훈련되지 않았고, 사실 우리 보고 하라 그래도 10회차를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애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 제공을 빌미로 참견할 수도 있죠. 우리 집에서 해. 우리 집에서 해. 주말에. 어? 이 시간에 딱 비워놓고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방향성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해본 놈은 해요. 고등학교 때도 하고 뭐 중학교 때 2학년 때도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고 해요. 해서 이번 부분들이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더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근 서부학교에서 자사고 뭐 이대부고 대성고 있습니다마는 자사고 뭐 생기부 일반고에 비해서 잘 만들어주죠. 비교죠. 근데 저는 예일여고가 진짜 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해마다 세특 내용이 바뀌어요. 이걸 대학이 다 알아요. 근데 대성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마다 세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세특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쓴다거나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 긴데? 많이 써준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원하시는 그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다 보니 사실 지원하지도 않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국립고나 공립고면 더 대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4년에 한 번씩 바뀌시잖아요. 내 새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이기도 합니다. 학교상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기부는. 그런데 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전학 보내요? 저는 이게 제일 루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왜 전학을 보내요? 이게 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대학도 알아요. 국립이야? 공립이야? 그래, 밑에 깔고 가자. 근데 얘가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생기부. 발버둥을 쳐도 안 써주는데요. 선생님들이 12월 말까지만 내려요. 수정도 안 해준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시즌에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아리랑 독서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적이랑도 상관이 없고, 읽었대는데 왜 안 써줘요? 읽었대는데 써주죠. 동아리 활동 했는데? 증빙자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목격자가 있는데? 왜 안 써줘요? 당연히 써주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애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뭐 담임 선생님의 종합 의견입니다. 뭐 이런 빨간 색깔 글들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긴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여기 배려심이 있고, 사실 여기 괄호 안에 배려심이 있어요. 배려. 뭐 예를 들어 이 리더십 다 있어요. 뭐 또 규칙 준수, 또 전 뭐 진로 이런 내용들이 카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선생님들께서 한두 문장씩 써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 손에 맡겨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저렇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한 선생님당 5개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5개 반에 있는 3, 5, 15, 150명의 세특을 다 다르게 써주실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우리 내가 가르쳤던 그 교과 목차에서 어느 부분에 꽂혀갖고 얘가 호기심을 발산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랑 연동된 책을 이걸 읽었는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좀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머님이 쓰시는 거예요. 애가 써야죠, 일단은. 그래서 교과목차 사회과의 인권과 사회, 인권과 법의 기능, 시민의 참여를 배우던 중 띠리띠리띠리리리리리리리 나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거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써서 냈어요. 그게 팩트라면 선생님께서 교권 침해야 하실 수는 없어요. 그게 팩트라면 분명히 그 과목을 가르쳤고 그 수행평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 가서 내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생기부를 만드는 시즌은 가장 핫한 데는 2학기 기말고사 바로 직후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직후에 해외여행 가시지 마시고요. 그때부터가 시즌이에요. 그때부터가 방학 되기 직전까지가 겁나 뜨거운 핫 시즌입니다. 근데 물정 모르고 막 홍대 가고 막 롯데월드 가고 막 애들 이러는데 그때 써서 내야 돼요. 그때 과목별로 선생님 찾아가셔서 좀 나대야 돼요. 애들이. 애들이 나대야지 엄마가 막 가고 하면 또 그것도 완전 좀 별로고요. 그리고 과목마다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있지만은 1학기 끝난 다음에 한 번 정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다 끝나버린 거예요. 1학기 때 다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써서 내라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중학교는 거의 없어요. 써서 내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안 낼 건가요? 내야죠.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수행평가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지금 이제 3월 말이고 4월부터 수행평가는 본격적으로 막 진격의 수행평가 막 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에서 교과 세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키워드들을 잡아서 어떻게 그 수행평가를 하게 됐으며 무슨 책을 읽어서 좀 더 알게 됐는지 그 여부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만 하고 끝이 아니라 저희가 첨삭을 해드려요. 지금 보여드리는 폼은 이주아 어학원의 구글 드라이브의 개인 폴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첨삭을 하면 저희가 한 24시간, 48시간 안에 첨삭을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분씩 들어와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약간 이렇게 루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교내 경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까지 이런 내용 필요하고 봉사도 학교에서 하는 기본 거 말고 개인 봉사가 필요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간다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100시간 정도를 기준을 잡기는 하는데 그 100시간도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아니라 한 군데 딱 잡아갖고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2시간씩 계속 진행된 그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요. 정말 벅차요. 와, 어쩜 이렇지? 3월, 4월 예외 없이 어쩜 얘는 이렇게 생기부를, 봉사를 이렇게 매번 갔지? 대단하다. 고3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진짜 대박이다. 인내심을 끄고 하면서 이 봉사를 했다는 거니까 감동, 진짜 감동이 약간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의 호흡을 좀 딱 해주면요. 고등학교 때 훨씬 수월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뭐 생활기록부 기본 만드는 그런 폼들이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강남보다 뭐 불리하네, 목동보다 어쩌네 그런 얘기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럼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거울로 이사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 안 가시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학원하면서 아, 목동 애들은 안 그러네, 강남. 그럼 강남 가서 학원하지? 여기서 있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어이없게. 우리는 이 서부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 학원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중학교들이 너무 허접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 아이의 색깔이 담겨있는 생기부가 있어야 되고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게끔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는 그 해의 가학적인 이벤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지카바이러스의 확산, 새부모 아기, 뭐 기후 크런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파리기후 협약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2017년도 기후변화와 영양분, 카티, 미식축구선수의 두뇌, 지카바이러스, 7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핫했던 2017년도였어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바로 과학, 생물 이런 내용들의 세특에서는 그의 이슈와 연동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련된 영상은 얼마나 많겠어요? 유튜브에도 막 놀리고 하려고. 지식이 채널, EBS. 난리 났어요. 너무 훌륭해요. 재밌어요. 좀 길긴 하지만.
자, 그러면 2017년도 작년입니다. 노벨 수상자들의 얼굴을 보고 계세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쩌다 저상 받았죠?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랑 과학, 문학, 평화 이런 내용들에서 뭐라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아까 2017년도에 바로 2017년도에 사이언스 이벤트하고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아, 저것 때문에 상을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상을 받았구나. 현재는 2018년도 3월입니다. 이제부터 2018년도에는 어떤 이슈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또 누가 노벨 과학상이나 문학상, 평화상을 받게 될까요? 노미네이트 돼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있고 그 사람들은 왜 받게 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슈겠죠. 자, 그리고 미투운동이 한참이고 오늘도 뜨겁습니다. 변질이 왜곡됐다, 본질이 왜곡됐다, 변질됐다, 갑자기 인권 공방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약간 주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잡아서 2017년도 세계에 19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자들이 진짜 많을 텐데 우리도 여기 다 여잔데 왜 저 19명이 여성 지도자 상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개봉했나요? 올해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영화에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메릴 스트립은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최초의 그 언론인이죠. 경영자예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아버지가 운영을 했다가 남편이 죽고 해서 자기가 이 신문사의 주인이 돼요. 여기서 굉장히 그 미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언론에 보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성의 인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여자는 중요한 걸 결정하지 못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물론 그것만을 다루는 영화는 당연히 아니에요. 언론에 대한 얘기지만. 자, 연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이 뒤에 막 달려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냥 딱 한 페이지만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머리 아프실까봐.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과학 중에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IT 관련, 뭐 세포 배아줄기 관련 뭐 해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등이 있고요. 나름 국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준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저희 은평구에서 지금 학원이 하고 있잖아요. 은평구에서 우리가 연루될 수 있는 뭐 은평구 아니더라도 서대문구 아니면 마포구까지 쫙 합쳐보면 인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별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저희 학생이죠. 예일여고에서 이번에 의대를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의 서류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친구의 성적은 물론 최상위권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2등급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꽤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서류로 다 뒤집어 엎었죠. 예일여고에서요. 자, 이 친구의 생기부에는 메르스 사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 해에 예일여고에 급식 식중독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를 갖다가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공부만 하고 있지 않았죠. 급식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사립고잖아요. 예일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양호 선생님이 최소 4명에서 5명 정도예요. 그래서 급식 사태가 벌어진 바로 직후 양호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아, 우리 학교에서 급식 사태가 이렇게 식중독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종료하고 다시 현행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양호 선생님과 동아리에서 만나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 내용을 갖고 가만히 있지 않고 지역의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소는 여기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자체죠. 이런 내용들이 연동이 돼서 학교 축제 때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생기부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나 혼자 먹고 죽자가 아니라 팀원, 조별, 발표,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색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칼라가 입혀져서 이 친구의 생기부에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웃자는 말이겠지만 예일여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메르스 사태나
예일려고 생기 예 식중독 사태는 이수진이를 위해서 생겼나 봐 그게. 아무도 그 얘기를 쓰지 않았거든요. 아 기가 막히는 신의 한 수죠.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중간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기물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뭐 관리하는 거 돈 받고 하지 않잖아요. 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 받는 순간 저희가 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내냐 안 내냐 이거를 왜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가 어쩌세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계속 공짜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할 말도 하고 안 할 것만 말지 뭐 이러고 싶도 싶고 좀 이런 건데, 왜냐하면 이 생기부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요, 참여를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해요. 들어와서 써야 뭘 첨삭을 하죠. 안 들어오는 애를 억지로 안 쳐다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한나란 씨의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얘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돼요. 주기적인 상담이나 주기적인 생기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에 이 생기부가 이게 몇 점짜리 생기부인지를 대치동 컨설팅 업체에 가셔서 뭐 소장 직강으로 뭐 이렇게 컨설팅 받는다 그러면 생기부랑 모평 점수 갖고 와 그래갖고 30분 1시간에 100만원, 9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해주실 것 같으세요? 빨간 줄을 그어주시겠죠. 문제야. 문제고? 문제네? 문제야. 끝. 어쩌라고요? 방향성 제시는 없고 문제라는 얘기만 하고 그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차라리 문제인 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럼 방향성 제시가 안 된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 손이 타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줄 수 있는 이런 진단표의 손을 타야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받아야만 올바른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얘만의,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내 새끼만의 생기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2018년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핫 이슈는 일단 미투, 블록체인, 한미 FTA, 그리고 MBC 사장 바뀌었죠. 그리고 코딩, 의무화 교육. 올해는 진짜 2월 달에도 왜 이렇게 추워요? 깜짝 놀라, 너무 두려울 정도로 추웠는데 우린 춥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북극에서는 이 곰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현재에서도 핫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완전히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이고요. 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애가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새끼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한 무엇보다 제가 이쪽 업종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구석에서 영어 교재만 이렇게 두드린다고 이게 쇼부가 안 나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거고, 이걸 아니면 사실은 졸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애가 대학을 못 가고 학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놀면서 할 수는 없고요. 완전히 들이대야 돼요. 완전히 들이대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학기 초니까 아마 상담 시즌은 다 지나셨죠. 상담 시즌은 다 지나셨을 텐데 언제 꼭 상담 가셔야 되냐면은 1학기 기말 끝나고 또 2학기 기말 끝난 직후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 상담을 꼭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진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자율동아리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요. 그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막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나쁜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설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참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그 정도로 생각하셔서 증빙 자료만 차곡차곡 만드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중에 한 몇 가지 질문 나오시면 답변 드리고 반별로 이제 상담 같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